이렇게 갔다가 부자연스러워. 왜 부자연스럽냐? 정확한 이게 제일 큰 거예요. 왜 부자연스럽냐면 높이를 훈련 안 해서 그래요. 고정핀에서만 밀고 당기는 것만 했던 것을 롤링을 치려고 그러면 자 보세요. 힘을 다 빼시고 네. 정확히 펴보세요. 아, 땀 흘리는 것 같은데. 자, 정면 주시. 긴장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서 네. 그대로 들어와서 명치 잡고 호흡 뱉어보세요. 한번 더. 이렇게 잡아, 이게 첫 번째 네. 자세. 이렇게. 손님 보지 않잖아. 네. 그대로 해서, 부터 뱉으면서 누르면 느낌 자체가 달라집니다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눌러보세요. 눌러보세요.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. 네. 네, 상당히 중요합니다. 자, 봤을 때 골반 자체 한번 앉아볼까요? 네. 하나, 이만큼 롤링 하나. 롤링 둘, 셋.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, 제가 리듬상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. 반대로 가자. 둘, 셋. 할 때, 백스텝을 한번더 뒤로 땅 아, 치면, 네. 거리가? 각. 그렇지. 아주 잘했어요. 우수 학생이네요. 그렇죠. 네. 자, 스톱. 여기서 안 좋은 습관적인 습관이 뭐냐면, 네. 안 고쳐요, 오래되면. 그냥, 밀착성은 그대로 할 때, 나올 때, 띄운 겁니다.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은 되지만, 네.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걸린다고. 네. 그래, 띄워서. 아. 자, 한번 더. 이렇게요? 그렇죠. 제가 허리를 잡아드릴게요. 하나, 둘, 셋. 네. 둘. 야. 자, 우리 잠깐 쉴게요. 자신감을 좀 가지고.